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 세계의 변화와 진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인기가 가장 높죠.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체 절반 정도가 공무원,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역시도 공무원이 가장 인기 높은 직장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직업수가 2,300만 개 정도 되고 그중에 공무원은 약 100만 명, 공기업은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5%의 직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이 공무원, 공기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마도 평생 직장을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민간기업에서 높은 보수를 주었을 때는 공무원의 인기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죠. 사회가 변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공무원에 대한 가치부여, 의미부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또 기술이 혁신되고 하면서 새로운 직장이 많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면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에 과연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는 어떤 직업에 대한 관점 또 평가 이러한 것들 고정관념에서 좀 더 벗어나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하게 꿈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직업 세계가 변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세계가 변화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드는 통계가 농업 인구의 변화입니다. 1960년 우리나라가 아주 저개발 상태, 소득순이 낮고 이렇다 할 직장이 없었을 때는 농업 인구가 전체의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31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6.7%에 불과하죠.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 넘죠. 우리의 2배 이상이 되고 반면에 농가 인구는 우리보다 20만 명이 적은 290만 명입니다. 2% 남짓의 인구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해서 2%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이 보여주듯이 불과 50년의 사이에 농업이 최대 직업에서 아주 적은 그런 비중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직업 세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도 이와 같은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직업 세계가 변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업 세계가 변화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정보 기술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 기술의 양이 매 2년마다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불과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동되는 이러한 추세를 계속 따라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상 직업 변화나 기술 변화에
지체되고 또 낙오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주기가 단축되고 또 그것이 보급되는 양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직업 세계 역시도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소니사의 경우에 세계 전자시장을 60년대 이후에 석권하고 있는데요. 소니가 전자시장을 석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브라운관 TV와 워크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제품을 앞세워서 전자시장을 90년대까지 석권했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등장해서 평면 TV, 또 반도체, 휴대폰 이런 신제품을 가지고 전자시장을 공략해서 지금은 소니가 삼성에 추월당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자업계를 선도하면서 우리나라